안녕하세요. 사막의 소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우리 신기한 사막이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앞에 보이시다시피 되게 특이하게 생긴 사막이가 하나 있죠. 이제 지금 이게 다큰 성충이고 암컷이에요. 이제 사이즈를 비교하면은 이게 검지 손가락으로 비교하면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게 다큰 거거든요. 자, 이 사막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애기 사막이라고 하는 종류예요. 뭐 새끼 사마귀를 가리키는 애기 사마귀가 아니고 종 이름 자체가 애기 사마귀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포식하는 8종의 사마귀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종입니다. 남부지방에 주로 포식을 하고요. 이제 전라남도 쪽이나 경남, 제주도 이런 데 포식을 해요. 종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일단 사이즈가 제일 작은 게 있고, 지금 더듬이를 계속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다른 사마귀 같은 경우는 더듬이를 그냥 가끔씩 흔들흔들 거리는 게 단데, 얘는 항상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행동 중에 약간 앞다리를 이렇게 휘젓는 듯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 행동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보이시다시피 지금 보이죠? 이게 완전 제대로 할 때가 있는데, 저기 앞다리를 저런 식으로 흔들흔들거려요. 그게 이 종의 특징인데, 이제 외국에 복서 사마귀라고 있거든요. 복서 사마귀가 저런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 종도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앞다리를 막 하고 있죠. 먹이를 한번 줘볼까요? 자, 지금 귀뚜라미 넣어놨는데 그게 또 찾아보네요. 귀뚜라미 살짝 기절을 시켜서 줘볼게요. 자, 이렇게. 자, 먹습니다. 먹성이 되게 좋아요. 사이즈는 작은데 되게 생명력이 강하고, 저 다리 중간 뒷다리랑 뒷다리 다 세워보시면은 저기 뭐 튀어나와 있죠, 도개 같은 게. 이게 이 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수컷은 제가 표본으로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표본으로라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긴 했죠 뭐. 얘네도 암수 부분은 배마디로 해요. 근데 얘는 표본이라가지고 배마디가 잘안 보이네요. 배마디 8개, 6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알집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얘가 최근에 산란을 했거든요. 이제 얘네 자연 채집기 채워가지고 짝짓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기상 짝짓기 했다고 믿고 있어요. 짝짓기 하는 철에 채집된 개체라서. 자, 이게 애기 사마귀 알집이에요. 엄청 작죠? 손가락 한 마디만이요. 여기 알집 되게 귀여운데,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알집 관리가 좀 까다로워요. 사마귀가, 다른 사마귀들은 그냥 실온에 방치 때리면 알아서 구활을 하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휴지를, 젖은 휴지를 깔아놨잖아요. 얘네는 습도가 높아야지 잘 구활을 해요. 습도가 낮거나 그냥 일반 사마귀처럼 방치해 놓으면은 얘네가 부화를 실패하거나 부화를 해도 다 애들이 막 죽어요. 그래서 부화가 좀 까다롭긴 한데, 막상 부화를 하면은 유충들은 되게 튼튼하다고 해요. 사이즈는 얘 엄청 작잖아요. 근데 1형 유충 같은 경우는 넓적배 사마귀랑 비슷하대요. 딱 부화만 잘 하면은 되게 튼튼한 종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애기 사마귀 후기 영상이었고요. 이제 국내 사마귀들이 올해 유독 국내 사마귀를 되게 많이 봤어요. 흔한 종류들도 다 봤고, 그리고 좀 귀한 종류인 항라 사마귀랑 애기 사마귀 이렇게 두 종류 봤고요. 그리고 이제 외래종 중에 붉은 긴가슴 노트피 사마귀라고 있는데, 걔네 생체는 아직도 못 봤는데, 지인분께 이제 표본을 선물 받아가지고 표본으로라도 수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족발 사마귀 빼고는 표본이랑 생체 다 포함해가지고 국내 사마귀 7종을 봤어요. 족발 사마귀만 보면은 이제 전종을 다 보는 건데, 뭐 족발 사마귀는 보기가 되게 힘드니까 뭐 내년을 기약하던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애기 사마귀 후기 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현상.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